혜성 씨! 혜성 씨 일어나요! 사무실이 밖에서 안방이에요? 어제 압구정동 마무리하고 인부들하고 저 뒤풀이 하다가 뒤풀이가 앞뒤 안 가리고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는 자리예요? 죄송합니다. 서대리 환기 좀 시켜. 아우 냄새. 아. 소장님 직원들 사기 떨어지게 왜 그래요? 요즘 소장님 너무 험악해요. 나도 미치겠다. 왜 이렇게 화가 나니? 화가 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건 우울증 초기 증세라는 거 아세요, 소장님? 이주 아빠한테 이렇게 화난 적 없었어.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나보고 정서 박약에다가 파파가 마마거리라고 불러도 이렇게 화나지 않았어. 잠깐, 무슨 뜻이야? 화나는 이유가 남자 때문이라는 거야? 소장님! 아니, 언니! 우리 진작에 얘기 좀 해보자! 아우, 머리 아파! 할 얘기 없어! 아니, 그 남자가 누구야? 아우, 됐어! 나 커피 한 잔만 갖다 줘! 코끼리 쇼가 끝나게 돼서 아쉽죠? 뭐 내년에 또 새로운 쇼를 선보이게 되지 않습니까? 그 쇼 들여오느라 김 과장님 고생 많이 했어요. 아이 실장님이 고생하셨죠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전략회의 씨 강민재입니다. 실장님, 사장님이 찾으십니다. 지금 가겠습니다. 네. 앉아라. 이 기회가 아니고 형규가 만든 거 알고 있었냐? 예. 어제 박 주임이 이걸 가져와서 어떻게 된 거야? 형규가 만든 걸 알고 팀장회에서 제가 지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. 난 네가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 박 주임은 뭔가 오해한 모양이구나. 제가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. 이벤트 팀장이 저한테 먼저 이 기획안을 줬을 때 제 입장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. 형규가 맞는 걸 몰랐다면 오해받을 필요도 없었죠. 형규, 재능 있습니다. 박주임이 오해를 풀어주지 않은 건 질투가 났는지도 모르죠. 솔직히 이 기획안 읽고 나서 형규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게 안심이 되면서도 긴장이 되더군요. 근데 이걸 나한테 왜 가져온 거야? 선입견 없이 읽어보시고 형규가 만든 걸 아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. 박주임이 이걸 사장님께 드린 건 형규가 인정받길 바라기 때문이겠죠. 이걸 보고 난 내 느낌은 그래. 형규가 대견하다. 형규가 가진 재능과 네 능력을 합치면은 우리 조일랜드를 위해서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.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. 그리고 이 기획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아주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거야. 네가 이걸 맡은 게 어떻겠냐. 2005년도 새로운 퍼레이드로 말이야. 태스크포스팀 구성해. 필요한 인원 네가 선발해라. 물론 시흥규를 포함해서.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너희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지 내가 기대하마. 예, 강민재입니다. 이번 일요일 시간 어때? 괜찮습니다. 아버지가 자랑 많이 하던데 솜씨 좀 보자고. 아직 초보입니다. 상대가 안 될 텐데요. 나도 아들 재미 좀 보자. 사실 아들하고 운동하고 목욕하고
술 마시는 재미는 어떨까? 그게 되게 하고 싶었어. 일을 몇 시에 뵐까요?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. 8시까지 와. 11시 퇴업이니까. 이거 오 사장한테 연락해서 약 좀 올려야 되겠는데? 이래. 예, 그때 뵙겠습니다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연습하고 있잖아요. 아유, 참. 보세요. 봐요, 똑바로. 자,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, 이렇게. 와, 신기하다. 아이고, 너무 많이 떨었다. 순옥 씨, 이런 가게 꿈 깨고 업종을 바꾸는 게 어때요? 정말 사람 무시하실 거예요? 순옥 씨 때문에 내가 일에 집중을 못하고 산만해서 그래요. 참. 아이, 저기요. 제가 뭘 어쨌다 그러세요? 무슨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하고 그러냐? 아이, 도와주기로 했으면 제대로 도와주셔야 나중에 고맙다는 소리라도 들을 거 아니에요? 아유, 참. 마음대로 해요. 어머니 뒤에 화슬려서 하나도 좋을 거 없지. 아, 오셨어요? 예, 어디 나가시는 길이세요? 아니, 저기 절 만나러 오신 게 아닌가 보네요. 예, 아직 편찮으신 거 어떤가 병문안도 할 겸 해서요. 그럼 두 분이서 말씀 나누세요. 전 빠질게요. 아줌마 저 볼일 보고 미주 데리고 올게요. 예, 다녀오세요. 이렇게 제가 찾아오지 않으면 뵙기 힘들 것 같아서요. 저리 앉으세요. 어머니, 저 왔어요. 어서 오시게. 어머님 기분이 별로신 것 같네요. 그럴 줄 알고 제가 과자를 좀 사왔어요. 방으로 가세요. 아, 이제 우리 은지 애비하고